줄기오래의 단점이 아궁이 불이 옆으로 잘 퍼지지 않는데, 더군다나 이 9m 되는, 여기가 아궁이고, 방이 하나, 두나, 세 개, 9m 되는 넓은 방에는 옆으로 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그 방도 아궁이 하열이 주로 이 구멍으로 다 나가버리는 것이지, 옆으로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오라고 이렇게 고리뚝을 짧게, 이렇게 내밀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m 되는 이 방도 아궁의 하열에서 강제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확편 것입니다. 아랫목에서 점점 말라 들어가는 것은 구두를 잘못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조금 피웠다 하더라도 아궁의 하열, 아궁의 위에가 마르지 않은 것은 불을 아주 짧게 아주 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그런 점검인 것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말랐다면 이쪽에 전체 다 마른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궁이 위에도 아주 안 말랐는데 불이 퍼져가지고 이 옆에 전부 다 이렇게 마르는 것입니다. 위에, 주르뚝 뒤에도 이렇게 마르고. 이러한 방법은 문구들에서 이 돈산판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랫목의 그 설치되는 함실 아궁이의 병렬로 이렇게 구둘장을 여러 겹으로 놔가지고 축일도 도모하면서 오르는 불힘이 위에 상판의 그 덮개석에 받쳐가지고 옆으로 불이 이렇게 퍼지는 것입니다. 이 방도 9m 방인 것입니다. 굉장히 가로 긴 방인데 이와 같은 방인데 옆으로 이렇게 불이 갈수 있는 것은 아궁 상단에 이렇게 돈산판으로서 강제적으로 불을 펴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되는 이긴 방도 넓게 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